현실에 있을 법한 아트를 만드는 콜라주 아티스트 정수빈입니다. 디지털 로마 신화 같은 경우는 신화에 있는 올림푸스를 바탕으로 그 신들을 위해서 아트워크를 제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진행된 작업입니다. 작품들의 경우 활, 그리고 달, 그리고 사냥 상징물들을 넣어서 아트워크를 제작했고요. 그런 식으로 12명의 신을 제작해왔습니다. 포토샵을 한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초 툴을 알다 보니까 합성이란 걸 배우게 되고, 이 합성으로 제가 생각하는 풍경을 직접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런 이제 호기심에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개인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공부, 3D 공부나 그래픽 디자인 같은 경우도 제가 편입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 꿈에서 많이 받기도 하고요. 제가 꿈을 맨날 꾸거든요. 그래서 그 꿈에서 이 풍경은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싶어서 작업한 작업도 있고요. 그리고 고딕 양식의 건물 같은 거나 그리고 로코코나 바로크 시대의 그림들 같은 거 보면은 약간 밀도 있는 그림들이기 때문에 조금 영감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풍경 작업을 하는데요. 풍경 작업 중에서도 약간 초현실적인 풍경 작업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모든 작품을 대부분 사진 10장 이상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초현실적인 거 외에도 신화를 바탕으로 풍경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가든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볼 수 없는 색감들을 조합해서 판타지 아트워크를 제작해본 작품입니다. 가든의 코멘트는 이제 누군가가 있는 것 같은데 버려진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정원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들어갔고요. 근데 이제 색감이 밤하늘이지만 나무나 강의 색은 밤의 색을 띄고 있지 않아요. 완전 밝게 빛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이 전 되게 신비하게 느껴질 것 같아가지고 그런 베이스로 작업을 했고요. 그러니까 무슨 사진이 들어갔는지, 여기 뭐가 있는지, 제 작품이 이제 밀도가 되게 높다 보니까 확대해서 보는 것도 되게 재미있거든요. 저는 구상부터 시작하면은 1주에서 2주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이제 구상할 땐 스케치로 구도 먼저 잡아보고, 배치 이제 포토샵으로 배치해보고, 그리고 색, 어떻게 색을 통일시킬지, 그리고 어떤 색으로 갈지, 그게 정말 고민돼서 시간이 많이 잡혀먹어요. 그리고 눕기 따는 거, 그 사진에서 이렇게 만약 여기 밝기 엄청 많이 있으면 요만큼만 따서 써야 되니까 그거 따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럼 사진은 지금 어디서 많이 찾아요? 저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걸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저작권 없는 사진들을 많이 긁어모으고요. 제가 찍은 사진에서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케론 강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아케론 리버. 그 작품이 단테 신곡에 나오는 지옥의 초입구인데요. 그 작품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생각한 지옥이랑 왠지 단테 신곡 그 3장인가? 3곡? 거기서 표현된 부분이랑 되게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뭔가 항상 볼 때마다 아, 지옥은 저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작품이라서 되게 좋아합니다. 단테 지옥도를 봤던 것 같아요. 단테 지옥도에서 지옥이 쫙 이렇게 있으면 1, 2, 3 단계가 있는데 제가 만들려는 입구는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봤고요. 거기 보면은 나태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벌레에 쏘인다고 했나? 그렇게 해서 도망 다니거든요. 그런 거랑 그리고 뱃사공 카론의 배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 거. 그런 작품들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스케치를 그리고 지옥의 초입구라면 동굴이지 않을까. 네, 굴로 들어가서 점점 내려가는 거니까. 스케치를 할 때 동굴을 그리고 그 아래 동굴 안에 이제 강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강을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 겹 한 겹 쌓아가서 레이어가 정말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스케치를 하거나 합성을 할 때 혼잣말을 진짜 많이 해요. 이제 혼잣말을 진짜 많이 하는데 이제 구상할 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으면서 약간 마인드맵처럼 이렇게 그려나가면서 영어 단어를 쓰거든요. 나무면은 나무? 나무에 개미 넣을까? 개미? 개미 좋지. 개미 귀엽지. 이러면서 그냥 해요. 그래서
그런 혼잣말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누구 있을 때 같이 작업하면 조금 부끄러워요. 인프피입니다. 아, 인정하기 싫은데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약간 머리가 오빠시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살짝 어느 정도 맞긴 해요. 저 항상 좋은 생각만 하고 부정적인 생각도 안 하고 제 맞는 것 같아요. 노트랑 펜이랑 제 화장품이랑 에어팟, 지갑, 핸드폰 정도? 노트랑 펜은 이게 제가 갑자기 작업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갑자기 풍경 작업을 하고 싶거나 제가 어디 친구를 만나러 가거나 이동을 할 때 아 저기 장소 진짜 괜찮다, 저 장면 진짜 괜찮다 할 때 바로 접을 노트랑 펜이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항상 들고 다니고요. 저한테 중요한 소지품이 없으면 진짜 안 돼요. 제 아이디어 잃어버려요. 저는 계속 이렇게 콜라주 아티스트로 합성을 하면서 매트 페인팅을 하다가 제가 만든 작품으로 이제 영상 풍경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러다가는 이제 3D 쪽으로 더 발전해서 3D 합성 풍경 이렇게 가다가 최종적으로는 아트 디렉터가 되고 싶습니다.